만약에 이 32강을 거쳐 올라가는 선수가 이번 대회에 정말 큰 성적을 낼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습니다. 꼭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의 공통점에서 한 번은 지금 같은 힘든 상황이 꼭 있거든요. 또 이런 상황을 이겨낸다면, 그렇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경기를 펼쳐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김인권 선수의 초구 공격. 1점. 네, 득점 성공. 우선은 한 세트라도 조금 앞서 있는 김인권 선수가 사실 유리하긴 한데, 네. 오늘 김인권 선수가 보여주는 모습에선 사실을 확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경기에 이겨낸다는 자신감이 사실 저한테도 잘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지금도 득점 이후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긴 쪽으로 시도했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인권. 지금은 이제 회전량을 많이 이용한 시도다 보니까 아주 긴각도 형성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뱅크샷. 섬세하게. 자, 투쿠션이에요. 지금보다도 얇은 두께에서 진행이 돼야만 득점으로 연결이 되죠. 네. 자, 지금 위치로 봐서는 원뱅크보다는 다른 쪽, 쓰리뱅크 이외 사이로 집어넣는 각도도 사실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우선 직관적으로 선택을 하고 시도를 했습니다. 가리온 선수 첫 공격을 뱅크샷으로 시도해 보는 모습인데요. 아, 멋진 득점이 네.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바로 뱅크샷에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큰 각도를 아래쪽으로 끌어냈죠. 네. 네. 투쿠션 이후에 정확하게 목적구 맞춰내면서 쓰리쿠션 지점까지 좋은 득점이 나왔습니다. 다음 공격도 시도해 보는데요. 바로 키스가 나면서 목적구가 도망갔죠. 네.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김인권 선수의 공격. 뒤돌리기를 시도해 보는데요. 1점.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 2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김인권. 이번 세트는 또 김인권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완벽한 포지션이 만들어지지 못했고요. 앞돌리기로. 대회전. 지금 각도가 좀 길어 보이죠. 네. 한 점을 추가하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진행들이 조금씩 맞지를 않아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이런 형태든 나와 있는 형태에서 득점 확률이 최소 두 번에 한 번은 꼭 맞춰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인데, 네. 역시 시합이 주는 부담감. 이번 대회, 자, 여러 가지 테이블 환경, 이런 방송에 대한 또 환경. 네. 적응이 조금 안돼 있는
못한 두 선수의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 오늘 경기가 너무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바로 키스가 났죠. 공타로 물러난 카리온. 아, 지금 빨간 공 쪽으로는 네, 그렇죠.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하얀 공을 얇게 맞추거나 바운드로 장축으로 시원하게 보냈으면 좋겠는데요. 아, 얇게 맞춰냈어요. 네. 지금 속도로 봐서는 행운의 득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이렇게 득점에 성공을 한 김인건이고요. 네, 지금 이 속도는 바운드를 선택했을 때 치는 속도거든요. 네. 네. 미안함을 표시했습니다. 지금보다 두꺼운 두께로 그대로 장쿠션을 타고 가는 시도를 했는데, 아, 아주 얇은 두께에 맞으면서 옆돌리기가 꼭 시도한 것처럼 진행이 되고 득점이 됐습니다. 네. 놓치질 않습니다. 이렇게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5-2. 그래도 김인권 선수가 이번 세트에는 경기 초반부터 연속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연속 득점이 되고 또 행운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배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목적구의 위치가 너무나 빅볼이기 때문에 네. 사실 놓치면 안 되죠. 이번에도 들어갔습니다. 3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김인권. 마지막에 득점이 되는 과정에서 내공이 아주 빨간 공과 쿠션 사이 저 틈으로 또 들어가면서 네. 제자리에 멈추고 말았죠. 자, 시원하게 그렇죠. 네, 이렇게 좋습니다. 풀어냅니다. 4세트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4득점을 만들어내면서 7-2로 김임권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아주 시원하게 구사를 했던 옆돌리기가 네. 정확하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아. 이번에는 키스가 나면서 득점까지 연결되진 못했고요. 네, 지금 선택은 또 정확하게 안 보이는 네, 내공의 각도가 또 제대로 지금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오히려 키스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냥 그대로 전달이 됐어요. 네. 이번에는 카리온의 공격. 비껴치기.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 점을 따라 붙으면서 스코어는 7-3. 다음 배치는 어떻게 풀어낼지 옆돌리기를 보고 있는데요. 빨간 공의 움직임을 조금 지켜봐야죠. 아, 그렇지만 내 공이 너무 코너가 아닌가요? 네. 옆돌리기를 시도해봤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카리온 선수도 강력한 스트로크를 갖고 있긴 한데 네. 내 공의 컨트롤 능력이 아직까지는 네. 정상권의 선수들과는 조금 차이가 나는 모습이고요. 다시 신중하게 공격을 해보는데요. 네, 내공 속도 느리게 만들어졌는데 네. 네, 좋습니다. 김인권 선수가 다시 한 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8-3. 아주 좋은 진행으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지금까지의 이제 흐름은 김인권 선수가 그래도 다음 라운드 진출이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언제 또 김인간 선수가 또 멈출지 모르기 때문에. 오, 지금 이 각도가. 오, 와, 네. 득점이 되는군요. 멋진 성공을 시키면서 스코어는 9대3. 네. 지금 김인권 선수의 표정에서는 장쿠션을 돌려내려고 했던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네. 아, 그렇죠. 이렇게 코너 쪽으로 진행을 시켰다면 장쿠션을 먼저 맞추려고 했는데 지금 장쿠션 맞지 않고 진행이 됐거든요. 이렇게 4세트 행운이 따라주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깜짝 놀래 득점이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장쿠션으로 돌리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행운의 득점도 너무나 완벽하게 득점이 됐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뱅크샷을 시도해 봤는데 실패하고 말았고요. 그래도 4세트 리드를 잡아나가고 있는 김임권. 공이 안 풀리는 날에 행운의 득점이 나오면 사실 상당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네. 너무 자주 나오면 미안함이 먼저 계속 머릿속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경기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리온 선수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가리온 선수도 바로 공격하자마자 자리로 들어가는 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두꺼운 두께, 스핀볼. 두꺼운 두께를 이용하는 이유는 빨간 공이 하얀 공 쪽으로 오지 못하게 아, 만들어내는 거죠. 네, 득점 성공. 이렇게 스코어는 10대3. 방금 옆돌리기에서는 첫 번째 두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 공의 컨트롤을 해내면 득점 확률을 높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도 4세트 확실한 리드를 잡아나가고 있는 김임권. 비껴치기로 하는데요. 얇은 두께. 섬세하게 공격해 봤는데요. 네. 이렇게 연속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스코어는 11대3이 됐습니다. 조금 더 두께 사용을 하고 아래쪽 투 쿠션을 더 맞춰도 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짧은 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키스를 좀 예리하게 빼냈죠. 이번에는 직접. 네. 3점. 네. 놓치질 않는 김민건 선수 3득점을 만들어내면서 12대 3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김인권 선수 사실 매 세트마다 너무 힘들게 네. 진행이 되면서 에버리지가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마지막 세트에서 지금 조금이나마 지금 만회를 하고 있어요. 김인권 선수는 지금 이 세트를 가져오게 되면 오늘 자 경기 이겨내면서 이제 다음 라운드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김인권 선수는 마지막 세트처럼 경기를 펼쳐야 되겠습니다. 대단한 집중력을 끌어올려야 하는 순간인데요. 스핀볼 완벽한 득점이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 4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는 13대3. 이 상대 선수의 모습이 카메라에 자주 잡히는데 네. 개막전이었죠? 지난 대회 개막전 64강전에서 두 선수가 맞붙었어요. 그 당시에 이상대 선수에게 3대1로 패하면서 김인권 선수가 탈락을 했는데 네.
그런 뭐 모습도 있어서 오자. 그런지 오늘 카메라에 상당히 네. 네, 이상대 선수의 모습이 많이 잡힙니다. 이렇게 김인건 선수가 득점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면서 이제는 매치 포인트입니다. 지금 정도라면 이제 거의 고지가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죠. 네. 비껴치기가 가능해 보이는데 내공이 조금 붙어 있다는 게 불편하긴 합니다. 그래도 비껴치기로 가야죠. 한 점을 남겨두고 아, 불안한가요? 타임아웃을 요청했는데요. 오, 지금 각도를 재는 걸로 봐서는 쓰리뱅크인데요. 지금 쓰리뱅크는 좀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일목적 빨간 공을 맞아도 하얀 공 쪽으로는 각도가 좀 크게 끌려야 되는데. 뱅크샷? 아. 네, 뭐 결론적으로 득점이 되지 않았기 네. 때문에 사실 뭐 끝까지 진행을 알아볼 수가 없지만 워낙 뭐 자신이 없었던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지금처럼 뭐 굳혔던 선택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카리온 선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점점 내려가고 있고 1점. 득점이 됐습니다. 네. 득점 성공. 이렇게 한 점을 따라 붙으면서 스코어는 14대 4. 사실 점수 차가 조금 나고 있기 때문에 카리온 선수 집중력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그렇죠. 김인건 선수 단한점 남은 상황이고 세트 포인트면서 매치 포인트잖아요. 네. 카리온 선수는 나머지 점수를 지금 빠르게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리버스 시도했지만 너무 얇은 두께였죠. 네. 끝까지 스페인 선수, 같은 선수들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득점에 실패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김임권 선수의 공격. 약간 중심 아래에서 각도를 살짝 꺾어내야죠. 자, 더블 쿠션. 세트를 자,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네, 됐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참 길고 길었던 승부 끝에 김임권 선수가 16강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오늘 경기 마지막 세트까지도 가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네. 세트 스코어 3대 1로. 어떻게 본다면 김인권 선수가 점수만 놓고 본다면 조금 편하게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사실 오늘 뭐 경기를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경기가 얼마나 힘든 경기였나를 사실 알 그렇습니다. 수가 있죠.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참 어려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마다 사실 정말 힘들었던 승부였는데, 우선 김인권 선수가 16강에 진출하면서 다시 한번 또 상위권으로 갈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김임권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 1로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중계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백창룡 해설위원, 저는 신예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